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역사학자이면서 또 사실 스포츠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로 그 야구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야구 쪽은 사실 이제 제가 메이저리그도 보고 KBO 리그도 봐요. 원래 이제 야구 기사는 메이저리그 쪽을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면 KBO 리그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아예 주간 컨텐츠를 야구 컨텐츠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이번 주부터 추가해가지고 이제 화요일 밤에 제가 이제 사심 해가지고 역사할 때 찾잖거든요.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월요일 밤에 야심. 왜 월요일 밤을 했느냐? 월요일 저녁이 KBO 리그 경기가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월요일 저녁에 하는 이유는 KBO 리그 경기가 월요일 밤에 없어서 그래요. 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9월 잔여 시즌하고 10월에 이제 그 포스트 시즌 때문에 아마 월요일에도 경기를 할 거잖아요. 월요일에도 경기를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월요일 경기가 끝나면 방송을 하겠죠.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냥 밤 11시 이후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방송을 켜고 있는데 좀 이제 그 방송 세팅을 준비를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야구 콘텐츠가 들어가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 그 이제 중계 관련해서 시간표를 짜놨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좀 컨디션이 좀 되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본래 방송을 하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 이외의 시간대에 또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컨디션이나 제 일정에 따라서 그 수시로 좀 하는 편을 할게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그 스포츠 방송 송출 테스트를 한다고 사실 이제 축구 방송도 좀 틀어봤어요. 그 EPL 방송을 좀 켜봤어요. 주로 이제 EPL하고 그 EPL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이렇게 좀 주로 켜고 있는데 가끔 이제 프리메라리가 켜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켜고 있는데요. 그좀 약간 운빨이 좋으면 시청자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쏠쏠하네. 아 물론 별풍이 좀안 터지는 건 똑같긴 한데요. 사람이 많이 오면 뭐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야구 기자니까 뭐 기사도 쓰는데 동시에 이 이제 제 방송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에도 한번 이 야구 컨텐츠를 추가를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이제 야구 중계예요. 그 야구 중계 컨텐츠하고 이 월요일에 약간 이제 주간 소식 관련해서 좀 주간 소식과 관련한 그런 컨텐츠들을 아마 많이 할것 같아요. 이제 시즌이 들어가면 그냥 그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냥 뭐 주간 뉴스가 어떤 게좀큰 뉴스가 어떤 게 있었냐 뭐그좀 주목할 만한 대기록은 뭐가 있었나 그냥 좀 되게 그런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야구 보면서 하는 그런 편한 얘기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은 뭐 기록 들춰보고 뭐 그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뭐 베이스볼 레퍼런스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베이스볼 레퍼런스 이런 쪽 세이버 매트리션 뭐 이런 거좀 보고 KBO 리그의 그 세이버 매트리션 또 가끔은 보겠죠. 요즘 들어서 이제 KBO 리그도 세이버 매트리션 기록 뭐 대체 선수 대피 층위 기여도 뭐 이런 건 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 그 자료를 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저는 어느 정도 그 기록은 좀볼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된 거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 그 관련해서 다 다른 주제. 좀 이제 약간 그 이제 한국인 선수들의 시즌 준비 소식
그리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기준이죠. 그리고 이번 달에 그 메이저리그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쉐니 오타니. 그러니까 그 영어식으로 부르면 성의 뒤로 가잖아요. 일본식으로 부르면 오타니 쉐이. 오타니. 그리고 이치로 스즈키. 이치로 스즈키의 그 노익장. 그리고 그러니까 이치로 스즈키 올해 시애틀 마이너스 복귀했잖아. 그거 얘기도 좀할 거고. 그리고 이제 KBO 리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다음 주에 개막이에요. 그리고 KBO 리그 10팀의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갈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좀뭐 새로운 구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기존의 류현진 선수의 그주 무기는 바로 이거. 그 빠른 공이죠. 포심 페스티벌. 이렇게 좀 포커스가 안 맞긴 한데 이렇게 공 실밥 4개 잡는 거. 기본적으로 이 빠른 공은 다 던지죠. 빠른 공 던지고 그리고 이제 실밥을 잡지 않고 던지는 이렇게 이 왼손으로 잡으려니까 약간 되게 좀그 어색하죠. 왜냐면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그 서클 체인지요.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오른손으로 할게. 그냥 그 실밥 안 잡고 뭐 여기 쪽을 동그랗게 잡는 게 서클 체인지요. 이렇게 던지고 그래서 이렇게 뽀심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존에 커브가 있었어요. 그 기존에 커브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던지고 이제 슬라이더는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서 던지죠. 슬라이더 옆으로 비틀어서 던지고 그렇게 주로 네 가지의 구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컵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컵 페스티벌은요 조금 이제 그 보통은 투심 페스티벌 잡는 거하고 그립이 비슷해요. 이컵 페스티벌은 이렇게 투심 잡는 거 그립이 비슷한데 여기서 약간 손가락에 힘을 더 주고 던지는 게 커터예요. 그래서 컵 페스티벌은 약간 그 슬라이더보다는 덜 꺾이지만 슬라이더보다는 속도가 빠른 그런 빠른 공이고 변형 빠른 공이고 투심 페스티벌은 이렇게 실밥 두개 잡고 그 실밥을 두개 잡는데 이제 그 공이 뭐냐 빠른 공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빠른 공에 비해서는 이제 옆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투수가 던질 때는 오른손 타자 기준으로 몸쪽으로 휘어요. 체인지업도 약간 살짝 그렇고 그렇게 휘는데 그 이제 주로 서클 체인지업하고 투심 페스티벌의 그 차이가 있다면 서클 체인지업은 투심 페스티벌에 비해서 당연히 체인지업이니까 조금 느리겠죠. 조금 느리고 휘기도 많이 휘어요. 느려지기 때문에. 네. 자,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 그래서 투심 페스티벌은 이제 휘는 폭은 조금 작은데 속도가 조금 빠른 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그 공의 움직임, 공의 회전수를 좀 중시를 하다 보니까 빠른 공만으로는 그냥 무작정 빠른 공보다는 투심 페스티벌을 던지는 투수들이 좀 많아졌어요. 박찬호 선수도 이제 허리 부상을 당한 이후로는 이제 투심 페스티벌을 많이 던지기 시작했고 구속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던지기 시작했고 이번에 류현진 선수도 이제 투심 페스티벌 추가해서 왼손 타자들을 상대로 원래
원래 왼손 투수들은 왼손 타자들한테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류현진 선수는 특이하게 왼손 타자들한테 피안 타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왼손 타자들을 한 7명밖에 상대를 안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안타를 안 맞았어요. 몰라, 정규 시즌 가면 또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사실 정규 시즌 때 상대하는 팀하고요, 스프링 캠프 때 다른 그 상대하는 팀이 조금 달라요, 메이저리그는. 그 메이저리그의 스프링 캠프는 리그별로 치르는 게 아니고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동쪽 지역하고 서쪽 지역을 나눠서 해요. 그 플로리다주에 그레이프루츠 리그가 있고, 그 서부 애리조나주에 캐커스 리그가 있고. 근데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플로리다에서 캠프를 했었어요, 2008년까지는. 근데 이제 2009년부터 애리조나로 옮겼고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있을 때는 플로리다에서 캠프를 했어요. 그랬었는데, 사실 그래서 시범 경기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 서부지구 팀들 안 만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서부지구 스프링 캠프에서는 물론 아메리칸 리그 팀도 만나요. 채팅방에 오신 분들, 네,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만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부 쪽에 있는 팀들, 그리고 중부지구의 그 일부 팀들은 다 스프링 캠프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은 시범 경기는 연습 경기니까, 좀 맞아도 돼.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가 확실한 선수들은 조금 못해도 돼요. 그냥 정규 시즌 개막에 맞춰서 그냥 감각만 좀 잡으면 돼요. 추신수 선수도 그 지금 이제 주전 자리는 확정이죠. 물론 이제 외야수를 풀타임으로 한다는 거는 거의 보장을 못하게 됐지만, 그 젊은 외야수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지명타자를 하게 됐지만, 일단 주전 타자인 건 확정이에요. 주전 타자인 건 확정이라서 추신수 선수는 그냥, 근데 요즘 그 레그킥타법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추신수도. 레그킥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아직까진 그게 잘 먹히고 있어요. 그 강정우 선수가 그 레그킥으로 좀 성공을 했지. 물론 강정우 선수는 지금 2년째 취업 비자가 안 나와서 그 현재 계속 한국에 발이 묶여 있죠. 한국에 발이 묶여 있어서 아마 올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하고 계약이 마지막 해인데 별로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그 최악의 경우는 4년을 다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아마 4년 계약 중에 2년은 뭐 썼으니까 뭐 원래 그 옵션이 달려있는 다섯 번째 옵션 안쓸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취업 비자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뭐 옵션 써. 그런 문제가 있고, 그 하여간 재능에 비해서 약간 좀 그런 좀 품행 관리를 제대로 못한 덕분에 강정호 선수는 대가를 치르게 됐고, 그래서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는 일단 메이저리그 진입이 확정. 강정호 선수는 제안 선수, 그리고 최지만 선수가 이제 그 스프링 캠프에서 지금 백업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죠. 타율을 거의 뭐 3할 후반대, 4할 때뭐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초청 선수 신분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시범 경기에서도 주로 대타로 많이 나왔고, 주로 대타로 많이 나왔지. 그리고 원래 최지만 선수 주 포지션이 1루수잖아요. 근데 미러키 브루어스의 1루수는 공교롭게 KBO 리그를 거쳐간 에릭 테임즈예요. 그 에릭 테임즈죠. 그 NC 다이노스의 그 주축 선수였던. 그래서 하필이면 그런 인연이 되네, 최지만 선수가. 그래서 아마 마이너리그 옵션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도 이제 공교롭게 이제 시애틀 매니너스 출신이긴 한데, 그 시애틀 매니너스 있었던 이대호 선수가 그 원래 그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스프링 캠프 초청 선수 가가지고 그 개막 로스터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마이너리그 딱 열흘 갔다 오고.
딱 열을 갔다 왔는데,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이제 뭐냐,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KBO 리그 오면 2년 동안 못 뛰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거야. 이제 초청 선수 신분으로도 계속 스프링 캠프를 들어가면서, 아 물론 작년에는 이제 시작은 작년이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쨌든 그 시작은 LA 에인절스에서 했었는데, 그 LA 에인절스에서 그 스프링 캠프를 이제 룰5 드래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작년에 양키스에 있었구나. 룰5 드래프트였기 때문에 이제 메이저리그 신분도 보장받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룰5 드래프트는 그 DFA를 하지 않고서는 그 25인 로스터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는 딱한 시즌 빼고는 이제 다 초청 선수 스프링 캠프를 뛰고 있어요. 사실 이게 초청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입지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프로 스포츠는 비즈니스잖아요. 그 비즈니스 관계다 보니까 몸값을 더 많이 주는 선수한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그 몸값 논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류현진 선수도 좀 이제 순서 이그 선발 등판 순서가 좀 밀린 거는 그것 때문이기도 해요. 그 올해 알렉스 우드도 연봉이 600만 달러까지 올랐거든.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몸값이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 몸값이 비슷해지면 이제 실력 좋은 사람이 더 앞이거든. 리치힐 같은 경우는 몸값만 비싸지 이제 작년에 그렇게 손가락 물집 때문에 막그 경기를 막 빠져대가지고, 그 손가락 물집 때문에 이제 몸값이 좀 깎여가고 있고. 자, 그런데 일단은 류현진 선수는 이번에 그 커브를 기존에 던지던 커브에서 약간 이런 그 실밥 위치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커브에서 약간 이렇게 던진다고 손이 좀잘안 잡히는데 약간 이렇게 공을 더 긁고 던진다는 건가? 약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마. 에 이게 그립이 안 돼. 하여간 그 손가락 두개 중에 한 개에 좀더 힘을 더 이렇게 힘을 더 실어 가지고 그 커브면 이제 공이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휘어서 슉 떨어져. 근데 공의 회전수를 높여서 그 너클 커브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전에도 커브를 던졌지만 그 2014년까지였나? 2014년까지 던졌죠. 조지 베켓이 그 포스트 시즌 우승 청부사 중한 명이었던 이 조지 베켓이 그 사실은 그 이제 너클 커브를 던졌어요. 조시 베켓이 던졌던 이 너클 커브를 뭐냐 류현진 선수가 좀 이제 살짝 그 전술을 받았었나 봐. 근데 실전에서 아직 안 써먹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써먹어 보는 거죠. 진짜 이 너클 커브 이게 약간 그 떨어지는 낙폭이 조금 더 크고 회전수도 더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심 페스트볼. 투심 페스트볼은 그래서 약간 이제 사실 이제 변화구 그 공의 그 움직임 회전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홈플레이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휘거든. 이제 공이 막 그때쯤이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때가 되면 홈플레이트 쪽에 올 때쯤에는 공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뭐냐 타자들의 딱그 타자들이 그 눈에 그 시야가 들어오지. 시야가 들어와서 그 이제 공을 이렇게 보고 배트를 휘둘러야 되는데 딱이 휘둘러는 타임에 공이 또 움직여. 그래야지 타자들의 그 움직임을 타자들의 그 눈을 딱그 시선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좀잘 이게 좀 일단은 적응 중이에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류현진 선수가 2013년에도 경쟁을 했죠. 선발 진입 경쟁을 했고 작년에도 선발 진입 경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선발 투수 요원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류현진 선수가 그 다저스 계약할 때만 해도 다저스는 FA 시장에서 잭 그레인키를 영입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해 그 전해 여름에 웨이버 트레이드로 조시 베켓까지 데리고 왔던 상황이었어요. 조시 베켓도 거의 전성기 때는 에이스급이었으니까. 그랬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다저스에서는 박찬호 선수가 달았던 61번을 달았지만 그랬었고 일단은 그래서 2013년 때부터 로테이션 진입 경쟁을 했었어요. 진입 경쟁을 해서 한세 번째 순서로 나가게 됐어. 세 번째 순서로 나가게 됐는데 그레인키가 초반에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개막 로테이션에서는 두 번째로 나갔죠. 그리고 2014년에도 호주에서 첫 경기는 커쇼가 나오고 두 번째 경기는 류현진 선수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아시아 선수다 보니까 그 아시아권 선수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나왔어. 물론 그레인키가 이 호주 원정에 동행을 안 했어요. 그랭키가 호주 원정에 동행을 하지 않았던 점도 있어요. 자, 그렇고요. 잠깐만요. 근데 이제 또 그때 이제 뭐냐 다저스가 미국으로 호주에서 두 경기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뭐시냐 그때 이제 그 컷쇼가 약간 그 몸이 좀 이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 컷쇼가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또그 본토 경기 첫 경기를 나왔어요. 2014년에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 개막전 선발은요 보통 팀들이 에이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야 그냥 네가 먼저 던져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에이스라고 무조건 개막전 선발에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고 그런데 이제 2017년 경우 그때는 다저스가 선발 투수 10명 돌렸어요. 10명 돌렸고 그리고 스캇 카즈미어는 또 부상으로 나오지도 못했으니까 요원 선발 투수 던질 수 있는 선수는 몇명더 됐다는 소리죠. 자, 그렇고 하여간 이제 그렇게 나왔어.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또 자리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한번 뭐냐 마에다하고 둘이서 그원 플러스 원으로 나왔던 적 있잖아요. 둘이서 한 번씩 선발로 나오고 마무리로 나오고 4이닝 세이브 했죠. 그냥 그랬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선발로 등판시킬 거하고 약간 좀 비슷한 시나리오로 던지게끔 했다. 그래서 둘다 길게 던졌고 다른 불펜 아꼈죠.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KBO 리그에서도
세이브가 있고, 뭐냐, 메이저리그에서 세이브가 있어요. 세이브가 있고, 뭐냐, 잠깐만. 그렇게 했었는데, 다저스가 지난 겨울, 이제 FA 시장 때, 진짜 남아도는 선발 자원들, 뭐, 스카카즈미어, 브랜든 백하신 다 트레이드했고, 그리고 마이너리그 유망주들 올해 뭔가 부상자가 생기지 않고서는 안 올린다고 했고, 그리고 뭐, 로스 스틸리플링 이런 선수들을 아예 그냥 불펜에 냅뒀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발 투수 정리를 해버렸어. 정리해버리니까, 이제 전력급 선발 투수가 딱 5명 있는 거야.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이제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선발 로테이션 진입 경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금 맞아도 돼. 맞아도 되니까 정규 시즌에서 써먹을 그런 구종들을 좀 시험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시즌이에요. 류현진 선수는 이제 배지현 아나운서하고 결혼했죠. 배지현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 1년 차를 맞이해서 신혼 1년 차를 맞이해서 굉장히 좀그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제 생애 첫 FA를 얻어요. 물론 이제 KBO 리그에서는 FA를 한번 쓴 걸로 인정이 되지 실제로 FA가 된 적은 없죠.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로 돌아가면요, 이제 4년이 지나야지 FA 자격을 딸수 있어요. KBO 리그에서 4년을 더 뛰어야. 그래서 딸수 있고요. 그렇게 딸수 있고, 그렇게 딸 수가 있고, 뭐냐, 이제, 이번에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FA 자격을 얻게 되는데, 자, 이제 포스팅 시스템과 다른 거는, 포스팅 시스템은 이제 비공개 입찰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입찰 그 팀을 뽑는 건데, 제일 많은 금액을 적어낸 팀하고 이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단독 협상이에요. 다졌어. 근데 이제 일본 선수들은 거죠. 상한선 2천만 달러를 써낸 팀들하고는 자유롭게 모두 협상할 수 있는, 뭐, 어쨌든 뭐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또 바뀌었겠지만. 하여간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한 거고, 그냥 메이저리그 30팀하고 모두 협상해서 가는 거 하고. 좀 그거에 좀 차이는 좀 있어요. 아, 물론, 뭐, FA 시장에서 흐름을 봐서 KBO 리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직 경회수는 많아요. KBO 리그도 경우가 될수 있어요. 만약에 FA 시장에서 좀 흐름이 좀안 좋게 돌아간다. 이번에 제이크 아리에타 필라델피아 필리시하고 굉장히 늦게 계약했잖아요. 아직도 그 FA 시장에서 계약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FA 시장의 흐름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KBO 리그 팀에 올 수도 있고요. 김현수 선수도 KBO 리그 왔잖아요. 황창진 선수도 왔고. 뭐, 그러니까 못해서 KBO 리그 오는 게 아니고 잘하고도 KBO 리그 올 수도 있어요. 뭐 선수 본인이 한국에 오고 싶다 아니면 뭐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가정은 한국에서 꾸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렇다. 예전에 김태균 선수하고 결혼한 김성류 아나운서 있잖아요. 김성류 씨가 이제 자기 뭐냐 2010년에 결혼을 발표했죠. 김태균 선수하고.
결혼 발표했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고, 이제 근데 김태균 선수가 그때 일본에 가 있었잖아요. 그 2010년부터 일본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일본에서 그가 있고 이제 아기까지 생겼던 때였는데,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 그 원전이 있어가지고 김태균 선수는 결국 이제 한국이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같이 대전으로 왔어요. 같이 대전에 왔고요. 근데 KBS 복귀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고 그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요. 복귀 안 했고 이제 그 하여간 올 겨울 FA에서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수 없어요. 일단 올해 좀 풀시즌 던져봐야지 알수 있고, 이게 FA 시장의 흐름이요. 컷쇼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요. 크레이튼 컷쇼가 2014년부터 지금 2년, 아니, 7년 2억 1,500만 달러 그 계약이 돌아가고 있는데, 올해 5년 차가 끝나면 옵트아웃을 쓸수 있거든요. 컷쇼는 올해로 만 30이 돼요. 그 1988년생 나보다 어리거든요 컷쇼가. 컷쇼가 나보다 어린데 그 이제 옵트아웃을 쓸수 있어요. 컷쇼는 FA 시장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 FA 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2008년 여름에 데뷔를 했잖아요. 890, 123. 그래서 풀타임 서비스 타임 6년을 딱 채우기 전에 그 6년을 채우기 전에 딱그 다저스가 연장 계약으로 잡아버렸어요, 컷쇼를. 그러면서 옵트아웃 쓸수 있게 해줬어. 근데 이제 컷쇼가 몸값을 한번 올려야 될 때가 오니까 계속 이번에 옵트아웃 아마 쓸 거예요. 잭 그린키는 결국 옵트아웃 써가지고 애리조나 디백스 갔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삽질하고 있지. 근데 이제 컷쇼가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이제 허리에 약간 좀 문제가 노출이 됐어요. 그 허리 문제가 좀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건강 문제 때문에 몸값이 조금 깎일 수는 있겠다. 약간 그 부상 문제로 일찍 은퇴했던 샌디 코펙스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문제로 일단 그래서 컷쇼는 모르겠어. 올해 만약에 몸이 건강하다면 옵트아웃을 쓸 것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옵트아웃을 안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컷쇼의 그 몸값, 컷쇼의 그 옵트아웃 여부에 따라서 FA 시장에서 그런 선발 투수 시장의 약간 흐름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팀 동료인 컷쇼가,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야. 컷쇼가 옵트아웃을 좀안 써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컷쇼를 한번 데려가려는 팀들이 엄청나게 장전하고 있을 거예요. 실탄을 막 컷쇼가 나올 것 같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뭐좀뭐뭐 다른 투수들을 쉽사리 계약을 막안 하고 장기 계약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 지난 겨울에. 그래서 아리에타 팀 늦게 찾았잖아요. 심지어 아리에타는요 그 뭐냐 2015년에 사이영상 받았던 투수예요. 2015년에 사이영상 받았던 투수인데 최근에 사이영상 받았는데도 FA에서 그렇게 팀을 잘못 찾았어요. 그 정도로 FA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내년에 컷쇼 나오자, 컷쇼 옵트아웃이잖아 해가지고 그 장기 계약 투수를 안 찾으려는 거였지.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팀 찾기도 힘들고 그런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FA 시장이 그 해의 시장만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뭐 내년에는 어떤 선수가 나오는데 약간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페이를 짜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몰라. 이제 컷쇼가 몸값이 올라가는 만큼 다른 선수들도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팀들이 컷쇼를 못 데려와. 그러면 그 컷쇼한테 주려고 했던 돈을 다른 A급 투수들이 영입하면서 걔네들한테 줄 수도 있거든. 물론 컷쇼만큼은 안 주겠죠. 한 약간 몸값이 삐까삐까한 선수 맥스 슈어저 정도가 있죠. 지금 투수 중에서 맥스 슈어저, 스티븐 스트라스버거 뭐 이런 정도가 있지. 그렇고 뭐 이번 올 겨울 FA 시장도 한번 좀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고. 근데 일단은 저는 유현진 선수가 제일 부러운 거는 바로 이 배지현 씨하고 결혼한 거. 이 배지현 씨하고 결혼한 게 일단은 저는 유현진 선수가 제일 그 부러운 거예요. 이거 제가 배지현 씨 사진을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각두 사진이 제일 이쁘게 나왔더라.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이뻐. 배지현 씨. 하여간 유현진 선수 부러워. 결국은 또 이제 아나운서하고 결혼하고. 참 부러운 커플이죠. 원래 이제 배지현 씨가 87년 1월생이라고 빠른이라고. 몰라, 이제 학번으로는 배지현 아나운서가 조금 더 원래 05학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 학교를 그냥 늦게 갔으면 뭐 그러면 뭐 동갑이잖아. 동갑내기 커플이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뭐 한국인 선수들 관련한 그 이번 달 이번 그 뭐냐,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녹화 끊고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편 넘어갈게요.